제목에 있는 것처럼 당뇨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, 네.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이런 거, 그리고 네네. 영양제는 어떤? 아, 네네. 첫 번째 이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. 그런 이야기인데요. 그냥 뭐 말 그대로 당 당분을 얘기하는 것이고, 당분은 포도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포도당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밥, 감자, 고구마, 옥수수, 네, 밀가루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게 당분입니다. 잘 알아죠? 그게 다른 말로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 사탕은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은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, 사탕도 포도당, 그 다음에 밥도 포도당, 뭐 다 똑같은 겁니다. 뭘 먹어도 예, 다 당뇨의 원인 물질이 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이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 그런 거죠. 예, 원래는 뭐 잘 없어지다가 잘 사라지다가, 그런데 노화와 기타 뭐 유전이라든지 각종 뭐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. 이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되어져 가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이제 없앨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, 그게 좀 안 되어지게 되니까 혈중 당 농도가 올라가서 소변으로 당분이 섞여져 나온다라고 하는 게 당뇨인데, 이게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? 자, 당분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,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분이 혈관벽에 절어붙는다. 왜 어디에 붙냐면, 혈관벽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단백질,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, 그 단백질의 아미노기에 이 포도당이 알데하이드기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, 그 알데하이드기하고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기하고 만나면 굉장히 잘 붙어요. 그래서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는 게 문제예요. 기타 뭐 여기저기 많이 달라붙는데, 혈관이 가는 혈관, 눈, 그 다음에 뭐 항문, 그 다음에 신장, 그 다음에 잇몸, 모세 혈관이 많은데, 그런 쪽에 이 혈관에 당이 달라붙으면, 원래 당이 없는데 당이 달라붙으면 그 혈관이 막 이상해지겠죠. 네, 뭐 이렇게 가늘어진다, 약해진다, 건드려도 터져버린다, 찢어져버린다, 그렇게 돼요. 부슬부슬 이렇게 돼 표현을 하는데, 콘크리트 벽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가루가 나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.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. 즉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경을 망가뜨리고 뭐 여기저기 많이 망가뜨리죠. 원인은 뭘까요? 에너지를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, 그게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네, 그런 일이 벌어진다. 네, 그럴 수 있죠. 당 소모는 어떻게 해서 시키느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당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. 산소가 필요해요, 포도당을 없애려면. 그 다음에 인슐린이 필요해요. 산소, 인슐린.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. 근육에 갖고 가가지고 얘가 근육 속에 세포로 가지고 들어가고, 그 세포에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만나서 분해가 되어져서 이산화탄소 과정이 필요하죠. 즉 세포가 세포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. 즉 세포가 세포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,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. 그거가 뭐냐면은 이제 필요한 게 물. 물은 소금물이 필요한 거죠. 0.9% 네, 소금물. 소금물이 아니면 안 돼요. 소금물이 없으면 힘이 안 만들어지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이 물질 수송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고, 또 삼투압 같은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성이 안 되고, 전기도 안 통하고, 소금물이 없으면 소모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. 네, 그게 근본이죠. 그래서 당뇨를 치료를 하려면 일단은 물이 충분하게 있는가, 소금이 충분하게 있는가, 그 다음에 인슐린이 충분하게 있는가, 이게 기본이죠. 근데 그걸 체크는 안 하고 그냥 약만 딥다 다들 열심히 먹고 있죠.
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. 못 고치는 거죠. 당뇨 못 고치는 병 맞잖아요.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뭐 의사는 그냥 인슐린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서 달아줘요. 그렇게 해서 당을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잘 고쳐진다 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필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. 그리고 근육도 그냥 근육을 가지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. 근육이 움직여야 얘가 물질 수송이 잘 되니까 혈관을 통해서. 그래서 근육 가지고 있고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근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대사가 잘 된다. 즉 운동을 해주어야 된다. 이게 기본 당뇨를 치료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 하고 당뇨 약만 먹고 있다. 그것도 인슐린이 아니라 주로 그냥 약이죠.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비타민C는 산소를 잘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산소 공급 잘 되고 있느냐, 그 다음에 인슐린 잘 나오고 있느냐, 근육은 있느냐. 근육이 없는데 당을 어떻게 없애요? 그런 거. 그 다음에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. 어깨가 아프다. 어깨가 아프면 당 소모가 굉장히 그 하기가 어려우지. 상태,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다. 그러면은 그 약이 잘 들어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약만 자꾸 먹으면 해결이 안 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치료가 되면 되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. 약을 먹어도 또 살살살살살 올라가요. 그러니까는 결국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추가를 해서 먹어야 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죠. 네. 그런 상황으로 가게. 게다가 마지막에는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많이 신장 모세혈관에 당이 막 달라붙죠.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해야 돼요?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. 근데 신장 투석을 하면 또 소금을 먹지 마라 그래요.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당이 안 없어지는데 소금을 안 먹으니까 당이 또 안 없어지는 거죠. 악순환이죠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금이 점점 부족해져 가지고 나중에 소금이 딸리니까 심장마비가 와. 그냥 앉아있다가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.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들 정말 조심해서 잘 알아보고 뭘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.